안녕하세요. EBS 문화센터 김성경입니다. 마당놀이 공연에 가면은요,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연극이 끝나고 나서, 공연이 끝나고 나서 연기자와 그 관객이 한데 어우러져서 덩실덩실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뭐 우리가 알기 익숙치 않은 청소년들도 제법 잘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그러고 보면 뭐 굳이 배우지 않아도 우리 그 전통 그 가락은 그냥 우리 핏줄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우리의 전통 무예인 택견 배우고 있는데요. 우리의 것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. 대한택견협회 김상민 선생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개그맨 문경훈 씨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문경훈입니다. 네.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간단한 기본 동작이었기 때문에 제가 네. 평상복을 입었었는데, 오늘부터는 저도 예. 이제 본격적으로 좀 따라해 보려고. 잘 어울려요. 네. 근데 옷이 참 예뻐요, 선생님. 네. 예전에 아주 전통적으로 입었던 옷이 바로 이 모습인가요? 아니면? 아니요, 조선시대에는 예. 그 고의 적삼으로 그 되어 있는 옷이고요. 네. 지금은 이렇게 잔주름이 저기 예. 다 예. 같이 다 가고 있죠. 네. 이것은 이제 철릭이라는 옷인데요. 네. 과거에 무관들이 입었었던 옷으로 보시면 됩니다. 아, 무관이요? 조선시대에는, 안에 앞에 고름을 묶는 그 옷, 예, 예. 그 옷이었고 네. 저희들은 이제 무관복으로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좀 편리하게 조금 짧게 네. 해서 아. 윗도리는 이렇게 철릭화 시켰습니다. 아주 멋지고 또 편합니다.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근데 문경우 씨 주변에요 네. 태권도 하고 택견하고 혼동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? 많이 있죠. 일단 성이 비슷합니다. 택시와 태씨 네. 그렇죠? 그래서 뭐 지금 같은 맥락이 아니냐 네.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, 저부터가 일단 네. 글쎄요, 구별을 뭐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. 태권도와 네. 어떻게 택견의 다른가요? 정확한 차이. 예. 뭐 태권도나 택견은 뭐 이미 비슷하게는 보입니다만은 네. 실제 기법이라든지 모양 자체는 전혀 다른 무술로서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네. 하여튼 뭐 생활체조로도 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뭐 하여튼 눈여겨서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배울 것은 어떤 건가요? 연단 18수라는 동작인데요. 네. 이 과정은 택견의 기본 기술 18가지를 묶어서 그 체조 형태로 하는 그 동작입니다. 네. 그런데 오늘은 이제 초보자들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예. 한 9가지 정도로만 추려가지고 예. 다시 이렇게 최종 형태로 만들어진 동작입니다. 어제는 아. 굉장히 쉬웠거든요. 네. 오늘 어떻습니까? 오늘은 뭐 차기 동작도 있으니까요. 네. 뭐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택견의 맛을 좀 더 진하게 볼 수 있는 겁니까? 예, 어제보다는? 예. 예. 아, 또 은혜색이 교복을 입으려면은 예. 네. 눈앞에 좀 보여요? 예.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. 예. 잠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예, 오늘도 역시 저에게 시범 함께 보여주실 전종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예, 잘 부탁드리고요. 예, 자, 선생님 시작할까요? 예, 먼저 그 연날 18수에 앞서 저희들이 그 인사를 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인사법이 예, 택견의 인사법은 조금 독특하게도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 인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자, 먼저 오른손을 아랫배 쪽으로 대주시고요. 그 다음 다시 왼손을 오른손 위쪽으로 대주시고 지그시 아랫배를 눌러주시면서 하나, 둘, 셋 정도 해주시고 바로 해주시게 되게 되면은 예. 예, 아주 간결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사법이 될 것 같습니다. 백화점 개점할 때, 상점할 때 이제 백화점이고요. 예, 그래서 그 인사를 할 때 네. 손을 이렇게 모은다는 뜻은 마음이 이렇게 사실 동요가 돼야지 손이 이렇게 되고요. 아까 문경 씨가 조금 장난스럽게 인사를 하셨던 이런 것은 그 조금 틀린 인사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네. 택견의 인사법은 네. 손을 모아서 인사를 한다라는 거. 다시 네. 한 번만 대해보겠습니다. 자, 차렷 경례 인사해 주시고요. 예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연단 18수의 동작인데요. 큰 숨쉬기가 되겠습니다. 이것은 평상시 우리가 그 호흡이 이렇게 지치게 되게 되면은 그 호흡이 힘들면은 이렇게 숨을 쉬는 동작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먼저 오른발을 어깨 넓이 만큼 벌리시면서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십니다. 그 다음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이 어깨 넓이만큼만 갔을 때까지 숨을 멈추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다시 시선을 바로 하면서 호흡을 내쉬고요. 입으로 내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다시 모았다가 이번에는 짧게 숨을 아랫배 쪽으로 들어 마셔준 상태에서 팔을 내면서 숨을 내쉽니다.
자, 바로 자, 이런 호흡법은 사실은 무예의 그 호흡법인데요. 숨을 내쉬면서 힘을 쓰는 게 바람직하고 숨을 사실은 들이마시면서는 힘쓰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.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. 자, 여기서도 이 사람을 당길 때 네. 문경현 씨가 한번 하고 나서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. 네, 네. 숨을 제가 내쉬면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. 힘을 네. 꽉 주고 오십시오. 네. 이렇게 잘 끌려오죠? 근데 네. 제가 들이마시면서 해볼게요. 네. 힘을 꽉 주고. 한번 해보실래요? 아. 잘 안 끌려오는 어떤 그런 모습. 내쉬면서 당겨야 된다 이거죠? 내쉬면서. 그렇죠. 숨을 내뱉으면서. 예. 핫! 하고. 네, 그렇게 오. 힘쓰는 거 하고. 예. 숨을 들이마시면서 힘을 한번 써보세요. 틀리네요. 네, 틀리죠. 네. 와. 전 의식적으로 더 마지막 할 때 힘을 더 줬거든요. 네. 근데 실제 사람이 예. 숨을 들이마시면서는 힘쓰기가 아.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. 핫! 아. 예. 그래서 이 지금 호흡하는 것은 힘을 이렇게 집약시키면서 또 일반적인 호흡법하고는 좀 틀리게 무술의 어떤 기법으로 호흡을 하는 그 방법입니다. 자, 이름은 큰숨식이고요.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을 공손하게 모은 상태에서 어깨 넓이 만큼 발을 벌리면서 숨을 깊이 있게 들이마십니다. 그 다음 멈춘 상태에서 어깨 넓이 만큼 벌린 상태에서까지 숨 멈추고 그 다음 시선 바로 하면서 입으로 깊게 끝까지 숨을 트여냅니다. 다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저기 아랫배를 한번 봐주실래요? 코로 순간적으로